직접 보내주시겠습니다. 자, 일단 마스크를 벗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주제가 도지의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주제에 꼭 맞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기신도시가 그 남양주 왕숙부터 해서 한국 정도가 시작이 되고 한 30만원 정도가 주택 공급을 함부로 계획을 하고 있죠. 이번 계획은 지난 8월 달에 저희 당선이 돼서 지금 분야별 MPP라고 뭐 이 관련 계획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고 있는 상태고, 향후에 이제 지구 계획이라는 그 과정을 거쳐서 한 동안은 일부 좀 내용들이 좀 수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저희는 현상목만 당첨된 거를 위주로 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뒤에서 대상지에 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부천 대장 부분은 사실은 김포 평남에 있는 어떤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이 도시를 신도시 한 100만 평 정도 되는 이 부지를 할 때 기본적 개념을 잡았던 건 뭐냐면, 기존 도시에 가지고 있던 즉 현재 있는 지형의 지붕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 뒤에 말씀드린 게 있지만 여러 가지 하천이라든지 현재 살아있는 그런 자연들을 좀 살리면서 새로운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개념을 좀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공생의 도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제 사람과 사람이 같이 사는 것도 있지만 주변 도시와 새롭게 만들어진 도시도 서로 협업을 통해서 공생을 할 수 있고, 도시 자체의 토지 이용 계획도 서로의 연구에 맞게 서로의 그 공생의 어떤 형태를 가져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현재 있는 지역적 특성과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신도시의 특성을 잘 살리면서 서로 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개념을 해서 공생의 도시라고 저희들이 개념을 좀 잡았습니다. 이게 사실 보면 지금 도시생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 목표하고도 거의 일맥상통할 수 있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도시생의 목표 자체가 지역의 활성화라는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서로 같이 살자는 어떤 공생의 목적도 있기 때문에, 여튼 저희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한번 신도시를 새롭게 만들어 보려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거는 뭐 시간이 많이 지금 지체되기 때문에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상지에 대한 계략적 현황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이 도시의 비전화 컨셉, 그 다음에 어떤 주안점을 가지고 이 계획을 했는지에 대한 거를 한 6가지로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는 부천시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부천시 대장동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북쪽에 김포공항이 있고, 왼쪽에 보면 대양지구라고 해서 새로운 같은 상기신도시에 같이 조성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지역 자체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마곡지구라든지 부천 도심 내에, 원도심 내에 여러 가지 도심 산업지역 이런 데와 밀접한 지역과 붙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도시가 향후에는 주변 지역과 같이 연계를 통해서 새로운 도시를 거듭나야 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지구 전체를 보면 거의 다 등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평야의 지대가 있고, 남쪽으로는 고고대로와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고종도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남쪽에 있는 부천 원도심과도 단절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존의 서울의 서북부하고도 반대되는 그런
어떻게 되면 고립된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에 조성이 되면 주변 지역과의 연계가 상당히 중요할 걸로 판단이 되고 그런 지역이고 전체 사진이 있습니다. 아까 보신 게 이제 김포 공항이 있고 이게 이제 부천의 부도심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계양지구 이쪽에 되고 있고 그 사이에 포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학에 보이시겠지만 이런 빌딩들이 좀 있습니다. 본부관성수라고 해서 1920년대 이재원 내에 농업용수를 공부하던 것들이 지역 내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남쪽, 그 다음에 북쪽으로도 같은 하천들이 계속 흐르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있던 자연의 현황이 가진 것들을 과거의 신도시는 어떻게 보면 모든 걸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그린다라고 그냥 저희들은 기존에 있었던 어떤 하나의 역사적 자산이나 유산으로 생각을 하고 기존 신도시를 어떻게 잘 적응할 것인지를 충족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은 어떻게 되었냐면 과거의 신도시는 어떻게 됐느냐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지금 새롭게 된 3기 신도시가 있는데 1기 신도시는 뭐 잘 아시는 대로 배드타운의 성격이 좀 가겠다고 볼 수 있고 2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실제로 조성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보면 사실은 수도권하고의 수도권 중심하고의 어떤 거리라든지 그 다음에 방역교통의 문제라든가 이게 해결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3기 신도시를 발표할 때 공유도시라는 개념을 먼저 접근했던 이유는 아마 주변 지역과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시 구조와 토지용 계획과 형태를 만들어 나가자는 걸로 해서 아마 시작이 되고 3기 신도시가 공유도시라는 것들이 아마 시작이 된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천 내장도 도시의 기본적 개념 자체는 현재 땅이 갖고 있는 생태적 가치를 조금 살리면서 주변 지역과 소통하는 공생의 도시를 만들자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주변 지역하고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 다음에 대상 자체가 평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무시가 지역으로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걷기 편한 어떤 그런 도시를 만들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도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기 위해서 기존의 신도시가 가지고 있던 이 차원적인 토지용계를 어떻게 좀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생각 그 다음에 향후 지금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미래 도시의 신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이 됐을 때 도시 어떻게 적응할 수 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점을 가지고 저희들이 컨셉을 좀 잡았습니다. 뭐 계략적인 형태가 됩니다. 사실은 부천 대장지구는 서쪽의 동쪽까지 한 4km 정도 되가 되고요. 가장 조금 된 한 60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미미하게 동서안으로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제한도성은, 기포공항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 소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거는 건축적 해결도 있을 수도 있고요. 건축재료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토종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적응해서 신도시를 만들 거냐 이런 개념을 접근했고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동부관성수로라고 북측에 이제 두 개의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천을 통해서 대상지 내 어떤 풍관, 수공관을 통해서 새로운 도시의 모습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변 도시와 어떻게 공간을 피냐에 대한 생각을 좀 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곡지구와 그다음 김포공항, 그다음 계양지구, 그다음에 부천시내 오도시과의 공업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도권의 서부권의 어떤 방역 산업 벡트를 조정하는 어떤 중심적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연결하면서 새로운 지정산업을 유치하겠다. 그다음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마곡지구 가지고 있는 특성, 그다음 향후 인천 계양지구가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특성, 그다음에 부천 원도시를 갖고 있는 산업단지의 어떤 특성들을 좀 반영을 하고, 향후에 이제 SBI처럼 전체 과정이 엮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대중교통 시스템하고 이 도시 내의 통용과의 연결을 해야겠다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향후에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이 신도시 이후에 그 신도시의 자족성 문제나 이런 것들이 계속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상위 신도시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의 어떤 자족성 문제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기존의 그 산업과 그 다음에 새로운 산업을 유치해서 도시를 단순히 배드타운 형태의 쪽으로 조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어떤 일자리 창출 측면도 다시 보여야 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의 생각은 현재 있는 부천 부도시와 인천 대양지구라든가 마곡지구 이런 주변 지역의 산업 요건을 고려를 해서 새로운 산업 테마 공간을 좀 만들어 보자. 그 대신 그 산업단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최근의 트렌드를 잘 아시겠지만, 그 일반적인 뭐 1차 산업의 어떤 공장형 산업보다는 어떤 첨단 산업이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첨단 산업의 형태가 과연 이때 단지 도시에 한쪽에 밀집된 단점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도시 현재로 활용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로 활용할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저희들은 단순한 어떤 단지형이 아닌 실제 도시의 중심으로 이런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와서 도시 현재로 활성화할 수 있는 요소를 가져가겠다는 그게 한 세 가지 요소로 해서 주변 지역과 공존할 수 있는 시간 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러한 도시들의 계획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가지고 가져가느냐에 대한 걸 말씀드리면 그게 여섯 가지로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 2기 도시와 다른 차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의 구조를 만들 때부터 새로운 도시의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중심지를 어디에 만들 것이냐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실제로 사람들이 걸어가는 다니기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블록과 그러니까 아파트의 블록이라든지 가구의 구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 다음에 주변 지역과의 연결망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 다음에 대상지 내부의 중심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와 아까 말씀드린 미래 도시환경에 대한 것을 어떤 식으로 도시건축적으로 해결할 것인지 뭐 이런 여섯 가지의 크게 큰 조안점을 가지고 공격을 했습니다. 먼저 1,2기 신도시와 차별화된 도시로 어떻게 가질 것이냐 지금 말씀드린 대상의 현황을 보면 내부적으로 공유화성이고 남쪽에 밴드처럼 5세째, 6월째 다양한 어떤 수로들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죠.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상에 보면 거의 격자형의 어떤 구조로 해서 등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작지형 구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축적된 기록, 아까 말씀드린 도로망이라든가 수로, 그 다음 농어, 뭐 이런 것들을 살리면서 도시 구조를 만들어 보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시 역사, 도시 역사를 체험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구조를 가졌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 지역의 산업과 공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도시 구조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SDR 연결되고, 그 다음에 대상지 중심으로 새로운 중심을 만들면서 그것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도시 구조로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동서간에 있지만 남북방의 바로방 체계를 통해서 원도심과 그 다음에 인천계양, 그 다음 마곡 이런 지역과 유리한 지역으로 도시 구조를 형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동서방향이지만 남북방의 도로와 녹지체계, 그 다음 기존에 있는 도심용 수로를 확보를 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지형의 어떤 지문이나 그 다음 형태나 이런 것들을 살리면서 새로운 도시를 만들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원지역의 어떤 수호 패턴, 그 다음에 농경지의 어떤 밥, 농모의 패턴,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도시에 더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 구조를 잡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선행의 농지, 그 다음에 수익적 연결 가로방들이 현재 목동야의 등판 현상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도시의 기본 골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가 자체가 보면 기존 수도를 그대로 살리면서 하는 블루네트워크, 즉 수순환 체계, 그 다음 기존 대지 어떤 데를 살리면서 어떤 그 도로라든지 녹지라든지 이런 것이 연결돼서 남북방향과 동서방향의 어떤 그 연결체계를 가져간다. 그 다음에 이러한 수평 녹지 체계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대상의 중심부에 이렇게 크게 가고 있는 녹지들을 그린 플랫폼이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도시 내의 중심 활동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구조 속에서 과연 그 친구들이 앉아서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북측으로 축의 어떤 항공기소에 보다 남치의 공모대로 가는 친구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음 문제라든가 도시의 진입구의 어떤 경관, 랜드마크적인 어떤 경관들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접점 북측과 남측, 그 다음 동서간의 접촉부에 그를 보변한다는 입체적 경관과 그 다음 건축물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도시의 구조를 좀 만들어서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기가 전체적인 항공고도의 15층 정도밖에 높이 제한이 있는 그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에서 봤을 때 15층의 높이를 그 다음 항공기의 어떤 소음 영향과 이런 걸 고려해서 다양한 지점에서 봤을 때 풍경이 좀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연 도시를 만들 때 어떤 중심지를 만들 것인가. 잘 아시겠지만 분당이나 이때 보면 지하철을 썼던 부분을 해서 상업적이 많이 배치가 있고 주변이 다 주거지로 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을 하나로 놓을 것이냐, 분산으로 갈 것이냐 이런 겁니다. 사실 이 면적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길이는 동서 방향에 한 4km, 남북 방향으로 해서 가장 좁은 게 한 600m, 길이 한 800m 정도 되는 그 길인데, 중심지를 하나 만들 거냐, 여러 개를 만들 거냐, 여러 가지 어떤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그 계획안에 보면 상업시설 용기가 상당히 좁게 좀 확보화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주거 중심이 되든 산업 중심이 되든 어떤 중심지에서 역할을 하기 위한 지금 산업 중심들이 또 확보화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거는 제가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 내의 지원 시설 용지를 단순히 그 산업적 용지의 가치로서만 가는 것이 아니고 도시 내의 활성화 요소로서 좀 같이 반영을 좀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들면서 이 도시 지원 시설 용지 자체가 단순히 산업 용도만 복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주거도 가능하고 그다음 상업도 되고 뭐 일고고 옥시대로 업무 이런 쪽에서 다양한 용도들이 복합될 수 있는 그런 입체적 토지 용계 예전 저희들은 이거 용도 복합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원 시설 용기를 활용을 해서 도시내 활성화 요소로서 이재를 만들어보자라고 좀 저희들 잡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지금 보라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지원 시설 용기가 되겠어요. 왼쪽 부분은 기존 원도심에서 갖고 있던 전통산업들이 입주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 보라색으로 표현되는 부분들은 새롭게 들어온 업종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업이라든지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분산 배치되면서 도시 전체를 좀 활성화할 수 있는 요소로 좀 가져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용의 기본적 구상은 아까 말씀드린 단순히 현재로 보면 지금 신도시를 보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 크게 용도에 의해서 많이 많아진 그런 형태라고 그러면 저희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용도 복합들, 다양한 용도들이 복합된 그런 밴드들이 도시 전체를 관통을 하면서 그 남북방향의 주거와 생활의 도시가 공급이 되면서 이러한 용도 복합 밴드를 통해서 동서간의 도시를 좀 활성화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개념으로서 개별 피지 자체도 보면 단순한 용도로서 피지가 구성되기보다는 다양한 용도들이 복합돼서 용도들이 조금 서로 신의 효과가 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고 그 다음에 도로망 시스템 자체도 보면 공공의 통로나 이런 것들에서 기본적인 골격 일단 주거단지 같은 경우가 90m나 190m, 50m, 90m 정도의 어떤 사이즈를 가지고 예산비 내부의 전체적인 녹지체계나 도로망체계에 맞게 가구 분모를 좀 설정돼서 저점 산업성을 좀 만들면서 그것이 확장해가면서 도시를 만들어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용도 폭등기에 관한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용도들이 복합이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산업주거 쪽에는 청년차원이나 이런 직주분쟁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복합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학교나 이런 부분들은 3기 신도시에 새롭게 도입되는 개념들이 이제 학교와 주거지, 그 다음에 공원, 그 다음에 문화시설, 생활예술시, 생활예술시가 결합이 되면서 새로운 어떤 지역 중심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학교와 그 다음에 생활예술시들이 하나를 모아서 주변 지역 생활권을 중심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좀 저희들이 접근했고요. 그래서 이건 전체적인 용도복합밴드에 대한 개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중앙에 환승센터가 있는 지역, 주거가 복합되는 비용, 그 다음 자족복합이라고 해서 상업과 업무가 또 주거가 복합되는 거, 그 다음 수변지역에 있어야 될 특별한 지역들, 이런 것들이 개별적인 어떤 생활권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분산 배치하면서 도시 전체를 활성화하는 그런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입시적 토지용이라는 자체가 보면, 단순히 도시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후복과 장후복과, 그 다음 일하고 다 분리가 되어 있는 2차원적 토지용계라고 하면 이러한 것들이 같이 묶여져 있으면서 하나의 공간, 하나의 지역 내에서 새로운 복합 용도 개발을 통해서 다양한 활동도 이루어지면서 이런 활동들이 또한 활동 이용 시간대와 연동이 되어서 전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자는 것이 저희들이 딱 입체적 토지용계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질적으로 도시가 형태가 만들어지는 블록이 가구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한 300에서 400세대 정도가 하나의 단지가 구성이 되고 그것들 사이로 공공보행 구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동서관 남북관의 보행체가 연결되고 그것들이 확장되면서 도시를 만들어가면서 소단위 블록이
합쳐지면 중규모 블록이 되고 중규모 블록이 합쳐지면 또 새로운 만큼 각으로 나누면서 도시인적 형태를 만드는 그런 형태로 저희들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가구들이 용도 복합지구와 연결되고 공원화가 연결이 됐을 때의 그 형태를 보신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개별 블록들이 여러 가지 용도들과 합쳐지면서 도시 전체로 확산되면서 도시의 하나의 구조를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구조가 동서남북의 보행 체계라든지 녹지 체계나 이런 걸 통해서 도시 전체가 하나의 결정형 구조를 해서 강경하면서도 도시의 확장 가능성을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계약 모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변 지역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렇게 도로망측이 어떻게 발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부 도로망도 중요하지만 주변과 도로를 하기 위한 도로망측은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의 생각은 계산기 내부는 출라용 체계에서 흐름의 체계를 가져가고 그 다음에 대상기 주변과 관련된 부분들은 각 정부구에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을 만들어서 주변 지역과 연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부 도로의 계양지구라든지 구천 도시라든지 그 다음에 서부 쪽에 있는 마곡지구라든지 뭐 이런 지역들과의 연결 통해서 여러 가지 접촉구를 만들어서 실제로 도로망을 통해서 주변 지역과 연결이 되고 내부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순환 도로망 체계를 통해서 내부 서비스를 하는 그런 개념을 좀 저희들이 수용했고, 기본적인 개념 자체는 이런 내부 도로망 시스템 자체는 나중에 대중교통 시스템과 같이 연동이 돼서 실제로 내가 걸어서 5분, 10분 내에 대중교통 정류장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생활권, 저희 한 3개의 생활권을 좀 나눴는데요. SBRT가 들어간 구간들이 있습니다. SBRT 구간이 일부는 지하, 지상, 일부 반지하 구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실제로 SBRT의 어떤 정차 속도나 이런 것들을 늦출 수 있는 요소들을 강제하게 하면서 전체 대중교통에 대한 중심축으로 만드는 걸로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군데 정도의 어떤 저희들의 정차역을 좀 만드는 걸로 생각을 했고요. 이런 정차역은 각 생활권의 중심지 역할을 해서 단순히 정거장의 기능이 아니라 생활권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인 그 수영복지라든가 레이크나 파크라든가 그 다음에 중심적인 공간, 그 다음에 대상적인 내부의 용도 확대, 그 다음에 남북의 어떤 고용도 기축 뭐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단지 내부에 있는 공간은 녹지 공간도 국내에 접근이 가능한 그러한 체계를 구축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일단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행공선 자체는 기존의 어떤 보행 전용도, 그 다음 용도로 확대되는 입체 보행도, 그 다음 수변 보행도, 그 다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동서연결은 보행, 즉 활동이 추진된 거고 남북은 녹지축을 통해서 여러 기능들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저희들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수변의 공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수변 공간에 대해서는 각 타입별로 형태를 어떻게 조성할 것이며, 그 다음에 산책을 어떻게 조성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그런 타입을 제시해서 실질적으로 수분 공간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외부에는 이제 여러 가지 생태라든지, 그 다음에 수공업이라든지, 도시농업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좀 특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조성을 하고, 수변 공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타입별 뭐 특화를 통해서 수변 공간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권의 분리는 저희가 한 3개 정도 분리를 했는데요. 기본적 생각은 크게 3개의 생활권인데, 첫 번째 생활권은 주로 스마트 제조산업과 그 다음에 복합밴드가 있고 주거지역이 됩니다. 두 번째 생활권은 저희들이 계획하고 수변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메이크파크라고 저희가 선정을 해서 수변공간을 활용한 그런 지역. 그 다음 세 번째는 마곡지구와 연결성이 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거기에 글로벌 비즈니스라든지 그런 주로 첨단산업 형태의 어떤 그런 산업 위주의 생활권을 좀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권 아까 말씀드린 용도복합밴드가 있고 그 다음에 정거장이 그걸 연결하는 일부 입체복합 어떤 그린 플랫폼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대장주의 어떤 중심지구 역할을 하려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스마트 제도나 업무, 뭐 주거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되는 것 중심에 저희들이 정보자금 위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대학적인 뭐 인지가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생활권에 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에듀파크는 아까 말씀드린 학교와 생활협조시에 같이 녹지와 연결되면서 생활권에, 근린생활권에 중심 기능을 역할하는 걸로 이렇게 그리고 대학적 이미지 이 생활권은, 이 생활권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정거장을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수변 공간을 중심으로 한 정거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거장의 주변은 단순히 정거장 기능이 아니고 생활협조시, 공공의 청사 이런 것에 복합되는 걸로 해서 실질적인 생활권 중심 기능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웨이크파크 주변은 조금 특화된 주거를 지금 저희들이 도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현상은 당선되고 지금 계속 조정이 되고 있지만, 이 도시의 특성을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주거가 이전에 도입될 수 있도록 좀 계획을 계속 추정 보완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기본적인 생활 단어 주변으로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개념이지만 학교라든지 생활 도시, 그 다음에 주거단지, 그 다음에 저층계 어떤 상업 바로 활성화 용도에 도입돼서 노후 생활권의 새로운 활동 공간, 특화 공간으로 만드는 걸로 좀 계획을 했습니다. 고개는 이미지 모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삼생활권은 사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사업 위주의 공간들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부 주부가 들어가면서 교육부가 포함으로써 이 산업단지를 서비스할 수 있는 어떤 스마트 캠퍼스, 특히 산업단지를 지원하면서 상업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지역과 생활권이라는 시설들을 공동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파워를 만드는 걸 좀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이 되겠고요. 이건 이제 왼쪽에 이제 사업단지와 남측에는 주거단지가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상지 중앙으로 해서 녹지가 가면서 산업과 주거공간을 분리할 수도 있지만 서로 활동의 공간을 공유하는 그런 개념을 좀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화 전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측에 서층촌 그린플랫폼, 그 다음에 레이크파크, 그 다음 센트럴파크 주로 공원 복지를 통해서 도시의 어떤 중심 활동 공간을 만들면서 주변의 토지형과 같이 연동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네트워크적인 건물들이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이후 미래의 도시 환경에 대한 도시건축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것들인데, 이 부분들은 실현 과정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하지만 일단 저희 제안했던 것들은 향후에 이제 비대면 접촉을 위한 어떤 물류시스템 자체를 도시 기반식으로 만들어서 새롭게 한번 봐야 되느냐.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기반시설 조성을 할 때 물류시스템을 같이 만들면서 지역 내 물류센터에서 각 지역, 각 개별 주동이나 주거까지 물류시설을 같이 비대면 주거로 가야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 처리장 문제, 그 다음에 송전선 지역화 이런 인프라와 그 다음에 도시 공간이 같이 확산이, 아니, 같이 공유되는 통합 계획을 좀 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물류이송 시스템은, 지금 이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개별 공동주택이나 이런 쪽의 물류 시스템을 통해서 무인 택배, 이런 것 통해서 비대면 택배를 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그 바람이라든지 어떤 다공성, 도시 내에서의 다공성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냐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토지용객도 있고 건축적 해결 방법도 있지만 일단 토지용객 측면에서는 다공성의 어떤 도시, 바람길이나 이런 걸 고려한 건축물 배치와 그 다음에 내가 편히 5분대에 걸어서 접근가능한 공원, 공지를 만들어서 도시 전체가 좀 다공성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개별 건축물 자체도 보면 환기라든지 그다음 소규모 보행이 가능한 커뮤니티 시설들을 세분화하고 그것들이 어떤 보행가를 통해 연결되면서 그것이 확장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시설 계획과 그 다음 내부 건축 시스템의 자체에서도 생활형 다변형 공간 뭐 이런 것들이 향후에 어떤 미래환경 변화에 대비한 어떤 그런 도시건축적 어떤 해결 방법 아니냐 우리에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요 부분은 조금 더 디테일한 문제인데요. 사실 부천 대장지구부터 도시전 건축 전체 포함 마스터 플랜을 하고 천막을 이제 한 1500세대를 기본적으로 설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 구상은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전체 도시의 블록 차원,
경관 차원 바로 부과의 일체 공간 만드는 부분들은 일관된 어떤 그런 계획적 원칙에 따라서 정말로 동일한 방식으로 조직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고용과를 중심으로 해서 남북측에 이제 두 개의 도시가 두 개의 블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변과 그 다음에 남측에 있는 주요 관선마을 보면서 경관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수변과 그 다음에 경관이 특화된 그런 마을로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 특화에 대한 주거동에 관련된 것, 그 디자인 특화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생활과도에 대한 특화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런 남측이나 동측의 어떤 주변, 주 생활과도에서, 주 관선도에서 봤을 때 디자인 체를, 입체적 디자인, 그 다음에 경관을 어떻게 특화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고려를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이 지역 자체가 신혼주 망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신혼주 분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저층의 어떤 커뮤니티 시설들을 좀 적정하게 구축을 해서, 실질적인 커뮤니티 시설을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략적인 어떤 인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간단하게 도시 전체에 어떤 개발 내용을 좀 말씀을 못드려 짚고 했던가, 부천 내년도에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 생각은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신도시처럼 모든 걸 없애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갖고 있는 지역적 특성이나 자연적 특성, 그 다음에 주변 지역과의 소통 관계, 그 다음에 대상지 내부에서의 각 블록이나 토지용 계획들이 어떻게 잘 소통할 수 있냐에 대한 것들 제일 중요한 쪽으로 배우겠고요. 물론 요안이 뭐 현실화되면 좋겠지만 일부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승인 과정이나 그다음 저희들이 여러 각 분야별 전문가 FPA 과정을 통해서 조금 일부 좀 수정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랬던 하여간 새로운 시대에 좀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보고 했던 그런 계획안이라고 생각해서 일단 발표를 드렸고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